13장 5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채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갈려지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영혼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 못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봐야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때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다닐 때, 살아있을 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알고 구원받았다면 확신을 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빨리 구원을 받아서 내 영혼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신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의 음부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 이제 깨달았어요. 아, 지금 세상에 내 형제들 다섯 명이 아직도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지옥에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낙원에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다섯 명의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자기 집에 와서 구걸하던 나사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지금 낙원에 있는 그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죽은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겠죠. 근데 자신은 이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그 형제들 다섯 명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좀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가서 전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죽은 다음에 이제 지옥의 음부의 불 가운데 떨어져서 그제야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세상의 쾌락을 쫓으며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다시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광주에 지금 이제 곡성의 다니엘 수양관이라고 있다. 요즘은 이제 나눔 영성원이라고 바뀌었는데 그 다니엘 수양관을 만든 사람이 박영문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깡패였는데 자기 그 와이프가 속을 썩여가지고 그 처갓집에 가서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천국 지옥 보고 와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자기 그 광주의 유력한 정치인이 지옥에 있는데 그 지옥에서 그 유력한 정치인을 만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박영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제발 가서 우리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지옥이 있다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노예선 선장을 하면서 매우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던 존 뉴턴이라는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아주 그런 어떤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경건한 어머니의 그런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천국에 가면 자기는 세 번 놀라게 될 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꼭 천국에 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 때문에 자기가 놀라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천국에 오지 못할 거라고 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과 같은 이런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꼭 천국에 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천국에 오지 못했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선하고 착하게 살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람은 꼭 천국 갈 거라고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오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왔다는 건 뭐예요? 아주 우리가 영광의 불갑사 그쪽에다가 사람 그 죽이는 살인 공장 같은 것을 만들었던 지존파 있죠. 근데 그 김현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검사가 짜장면을 시켜주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그리고 이제 나중에 김현장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 어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사람다운 대접을 못 받고 누구에게 어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들었던 사람이 자기를 조사하는 검사가 짜장면을 시켜주면니까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 감방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근데 이런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면 그 근거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후사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러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우리의 신앙을 네가 점검해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있으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나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몰라가지고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나 막연하게 나는 아마 구원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신다면,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구원받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첫째,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술을 먹어도 기쁠 때가 있어요. 어떤 오락을 즐길 때도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저 영혼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은요, 구원의 기쁨이 좀 감소할 수가 있어요.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의 십자가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그날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정말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날이 있었습니까? 아, 그래 맞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런 정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구원의 그 기쁨,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없다면은 진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죽음이 두렵잖아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근데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은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 천당과 지옥이 있을지 모르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했으면 내가 지옥에 갈지 모른다는 이것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갈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구원받으시고 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첫째,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것.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증거가 있냐? 감사가 있어요. 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온갖 멸시와 수욕과 고초를 겪으시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세상에서
어떤 나에게 어려울 때 조금만 도움을 줘도 그 고마움을 못 잊고 늘 마음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런 온갖 멸시와 고초와 수욕을 다 당하시고 그렇게 아주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그거를 내가 믿고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 얼마나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나 같은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냐? 세 번째, 삶의 변화가 있어요. 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쾌락을 쫓고 육체의 정욕을 쫓고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이런 성공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다면은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믿고 구원받으면요 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정말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돼서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아요. 타락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무가치한 것을 쫓아가던 사람이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이제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런 삶의 변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교회 나오기 전이나 후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인생관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거예요. 진짜로 거듭나게 되면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1년 동안 처음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닐 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예전에 하던 그대로 술 먹고 노는 게 제 즐거움이 기쁨이고 그리고 어떤 그런 뭐 인생관이라든 가치관 이런 삶의 변화가 아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딱 영접하고 나니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희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 돈 때문에 고통을 제가 당했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게 꿈이었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고 나니까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내가 교회 나오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 똑같이 그렇게 교회 나오기 전이나 후나 똑같았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니까 완전히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는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제가 하도 술을 먹는 걸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처음엔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술자리에 갔는데 술을 안 먹겠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술을 안 먹냐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부터 술 안 먹을 거다. 그러니까 그거 며칠이나 가는가 보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몇십 년이 지났지만 다시 술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가끔 저희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나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이다. 가서 매일 술 먹고 아마 굉장히 아마 이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노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나와가지고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삶의 변화가 있어요. 첫째 기쁨이 있다겠죠. 구원받은 기쁨, 감사가 있죠. 세 번째 삶의 변화가 있어요. 네 번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냐면 전에 막 우리가 전도받아가지고 오늘 여기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 안 간다는데 억지로 막 한 번만 와보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하도 이제 뭐 이렇게 보채고 막 귀찮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따라온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 낀 것처럼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한 번 두 번 다니다가 계속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 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아이 빨리 왜 예배가 안 끝나나, 설교 시간이 되면은 잠만 오고. 근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 딸을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믿도 않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딸을 그 목사님 집으로 밤중에 모르게 가가지고 납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심한 사람인데 납치를 해가지고 어디 순천 그쪽 광양 쪽으로 데리고 갔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휴대폰이고 뭐고 이제 지금 같으면 저긴 싹 다 버리고 한 2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연락을 해서 이제 그 목사님 오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교회를 나가는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허락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그 아내하고 교회를 가면은 도대체 졸려가지고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기둥 뒤에 항상 자기 자리대요. 그 기둥 뒤에 가서 항상 거기서 예배 시작하면은, 아니 말씀 시작하면 졸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말씀 끝나면 또 기가 막히게 깨요. 그렇게 계속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할 때 기둥이 없어요. 네. 가서 딱 보면요 꼭 기둥 뒤에가 이거 이 아내한테 할 수 없이 끌려온 그 남편들이 꼭 기둥 뒤에 가서 거기서 졸고 계시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는 건축할 때 설계사한테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는 방식으로 예배당 본당을 설계를 해라 그랬거든. 설계사가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기둥이 없게 설계를 해요?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아 기둥이 없이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공법으로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당황하더라고요. 당신 못하면 이건 실력이 없는 거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제 막 그런 그 이런 구조나 설 이런 걸 하는데 업체 다 의뢰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외주를 줘가지고 이런 기둥이 없는 방법으로 만든 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저 뒤에서 졸고 있어도 이효세 목사 눈이 좋아가지고 다 조는지 안 조는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교회 와서 따분하고 지루하고 졸리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예배가 사모되어지고요, 교회를 가고 싶어지고,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 오면 전에는 남남이었잖아요. 그런데 전에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형제들을 왜 사랑합니까?
부모의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사랑하죠. 여기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남이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형제 사랑,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요,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나와서 보니까 야, 천국과 지옥이 있죠.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혼을 보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만 구원받아가지고 되겠어요? 내 주변에 먼저 가족들부터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부모님 그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요, 그분들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지? 어떻게 내 남편을 예수 믿게 하지? 어떻게 내 자녀들을, 내 형제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지? 막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이 안에 솟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냥 1년 동안 형식적으로 교회 다닐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이런 마음이 일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니까요, 딱 제 머릿속에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부터 생각해서 형제들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가 지옥 갈 건데, 그걸 생각하니까 기도만 하면은 매일 기도하는데 막 가족들 기도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내 사랑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막 전도회가 여러분 오라는 이유가 뭡니까? 아, 꿈에게 교인 하나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아, 구원받지 못한 교회 안 다닌 사람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아, 내 남편이 예수님 안 믿는데, 아, 내 남편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상관이 없고, 내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는데 저 자녀들을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봤을 때 아,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또 가진 것이 많고 뭐 별걸 다 했어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막 어떻게 전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 마음이 없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런 영혼에 대한 그런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저는 1년 동안 교회를 다닐 때 처음에 전도라는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친구한테 끌려가지고 부흥회 때 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거든요. 친구가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장로님 아들인데 야, 한 번만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밤에 집회에 갔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하더니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 다 눈 감으라 하더니 손들어 보라 하더라고요. 그 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날까 말까 이제 고민하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해주면서 이번 주부터 교회 올 사람만 앉으라게. 이번 주부터 교회 올 사람만 앉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거기서 혼자 서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앉았어요.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 딱 되니까 우리 친구가 나를 못 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 딱 데리러 왔더라고요.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끌려서 다닌 거예요. 1년 동안 다닐 때 성경 한번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도해본 적도 없고 내가 예수님을 탁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니까요. 갑자기 아니 사람들을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도 안 받고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전도해라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역전에 가서 막 전도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하니까 갑자기 주변에서 저놈이 예수한테 미쳤다고 그래, 저의 아버님도 저를 한번 불러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 교회 다니는 것은 뭐라 하지 않겠는데 너무 예수한테 미치지는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게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구원받고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고 나니까 어때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나도 예전에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 게 진짜 예수 믿어요? 물어보면 어떤 분은 그래 지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나한테 그런다고 이런 분도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으면요 이렇게 우리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어떻게 저 사람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할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은 진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형제들,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어디 가겠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은 진짜로 구원받았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걸 듣고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냐? 성령으로 너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을 딱 쳐요. 너는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 너는 천국 백성이야.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여기서 인을 친다면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세요.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라고요? 아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이 있어야 돼, 성령이.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그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겠죠. 그럼 이 성령님이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자. 이런 증거를 해주세요. 자,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보면 그래요. 성령이 우리 인간 안에 영이라는 것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것을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증거를 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교회를 다녀도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한 사람은요, 성령이 내 안에서 때로는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니라. 이런, 아니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 아니면은 그런 믿음의 놀라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너는 구원받은 자다.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마음 속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냐? 이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고 내가 어떻게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답하며 살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 근데 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첫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경을 읽으면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교회를 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어떻게든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증거를 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까?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증거가 없다면은, 만약 이런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아무리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교인입니다. 꿈의 교회 교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니라 교인이에요. 꿈의 교회 교인 명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증거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며 그분을 섬기면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증거를 보니까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육신의 부모도 그 자녀의 미래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책임져 주려고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늘나라에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닌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미루지 말고 당장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진 삶을 주께로 돌이키고 이걸 회개하오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아니 나는 교회를 다녔지만 아니 나는 오늘 처음 왔는데 처음 오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주께로 돌이키고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세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여러분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그 이름 예수를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오늘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등진 삶을 주께로 돌이키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최고의 복, 구원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믿음을 키워가십시오.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여러분은 신앙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말씀으로 시험하고 그리고 점검해보고 그래가지고 내 신앙을 확고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냥 구원도 못 받았는데 난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겠지. 한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나는 아무래도 천국 갈 확신이 없어.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늘 불안한 가운데서 기쁨이 확신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못해.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신 말씀,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증거가 있는가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딱 보니까 어때요? 아, 나 구원받았구나, 나 구원받지 못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음에 하겠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왜? 제가 이제 목회 초창기 때인데, 우리 지금 여기 수석 부목사님 사모님이 대학생이었어요. 그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를. 근데 그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구원상담 복음을 전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에 이 친구가 교회로 오지 못했어요. 왜? 이제 밤에 이 우리 사모님 친구가 대학생이 잠자로 들어갔는데 아침에 학교를 대학을 가야 되니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누구야? 막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젊은 대학생이 그때 아마 21살이나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 그 전도돼가지고 왔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으면 이 청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다음 주에 하자고 한 주를 미뤄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고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어디 갔겠어. 제 마음속에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그래서 내일 믿으세요. 아,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절대로 예수님 믿는 것, 구원받는 것은 미루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아직 젊다고. 여러분, 그때 21살에 그 대학생이 누가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가서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시간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셨던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시간 다 여러분, 다시 내가 예수님을 새로이 한번 믿는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